가을을 붙잡아 두고 싶어집니다. 해피카타고 직지사 단풍나무길 삼형대사공원 함께 둘러보아요. 음악분 수대를 지나 직지문화공원을 둘러볼게요. 세계의 유명 조각가 작품 57점과 국내 시인의 시비 20점이 전시되어 있어요. 야간에 가면 음악 분수도 보고 멋진 야경도 볼 수 있답니다. 인공폭포의 팔각정 정자에서 내려다보는 직지공원 풍경입니다. 고운 단풍나무길 따라 천천히 둘러보아요. 메타세콰이어 길도 주황빛 단풍이 반겨주네요. 독일 마이센, 프랑스 세브르 등 세계 유명 도자기가 전시된 박물관도 있어요. 황악산 높이 1111m를 상징하는 직경 11.1m 대형 물레방아입니다. 높이 42m 5층 목탑, 평화의 탑 야경은 김천팔경 제4경에 속해요. 한복체험 한옥숙박, 소량다원에서 멋진 추억 만들어보세요. 소량기 물씬 풍기는 삼형대사 둘레길도 걸어보아요. 삼형대사께서 16세에 직지사에 출가한 인연으로 이름 지었다 하네요.
직지사 가는 길입니다. 삼형대사 병상길 솔숲 아래 맹문동 보랏빛 물결이 볼만한 곳이죠. 직지사는 신라 눌지영 때 아도화상이 창건하였다 합니다.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알아야 행복해진다는 뜻입니다. 대웅전에서 비로전 가는 길, 직지사 단풍나무 길입니다. 직지사 단풍나무 길은 김천팔경 제5경에 속하는 길이기도 하죠. 직지사 단풍나무 길, 넓진 않지만 가히 김천팔경에 뽑힐만 하네요. 비로전에 1000개의 불상이 있는데 생김새가 모두 다르다고 하고요. 불상 중에 동자승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면 소원 성취한다네요. 유지족의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며 직지사를 나섭니다. 구독, 좋아요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